공항이 양양 부산, 양양 광주 노선을 새로 취항했습니다. 양양공항 활성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을 놓고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온도차가 작지 않습니다. 삼표시멘트가 삼척 50천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시설이 수십 년 동안 불법 건물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 복원과 곤돌라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양양과 제주를 오가는 플라이 강원에 더해 티웨이 항공이 부산과 광주 노선에 새로 취항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노선이 축소된 저비용 항공사들이 양양공항으로 눈길을 돌려 한시적이나마 공항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에서 영남과 호남을 잇는 하늘길이 새로 열렸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양양 부산 김해 노선과 양양 광주 노선을 새로 취항하고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양양 광주 노선은 하루 왕복 2회, 양양 부산 노선은 하루 왕복 3회 일정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새로 취항한 노선은 4, 5년 전부터 꾸준히 추진하던 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친지 방문 수요, 관광 수요, 그리고 부산에서 강원도 양양의 설악산 뭐 서피 비치 등 방문하고자 하는 수요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또 8월 말까지 특가 항공권 제공 행사도 열어 더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제 예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이벤트 운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에 가는 것 같고 시간도 단축되고. 플라이 강원, 티웨이 항공 외에 다른 저비용 항공사의 신규 취항 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양양과 부산을 오가는 제주 항공도 취항할 예정입니다. 진에어 역시 양양에서 주요 도시 노선의 취항 여부를 강원도에 문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남북권 피서객 유치에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영남권, 호남권에 계시는 국민들이 강원도를 더 많이 찾아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강원도는 티웨이 항공의 신규 노선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비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논의가 전국에서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도의원 발의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재원 마련이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한창 지급되던 지난 5월 14일, 울산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이른바 교육재난지원금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15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당시 등교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던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시민들 1,000명 대상으로 교육정책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교육계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66.7%는 잘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이런 조치를 보고 전국의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18일 5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더 나아가 1인당 30만 원씩을 이달 안에 지급합니다. 부산도 7월 초부터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모두 코로나19로 학교가 휴업하거나 원격 수업을 하면서 집행하지 않은 급식비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든가 학부모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강원도 초중고 학생 1인당 10만 원씩 150억 원의 예산을 쓰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원 확보가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미 5만 5천 원짜리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했고 고교 전면 무상교육도 6개월 앞당기면서 재정 여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다른 시도는 강원도처럼
농산물 꾸러미 같은 현물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그 세수 감소로 인해서 1,090억 원 정도의 그 보통 교육금이 감소가 될 예정이고요. 법정 전입금도 100억 원 감소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여력은 현재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2,530억 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면 된다며 의지의 문제라는 반론도 있어 7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삼표시멘트가 삼척 50천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시설이 수십 년 동안 불법 건물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장 가동에 중요한 취수시설이 하천변에 불법으로 있었는데 삼척시는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50천에 낡은 집수정이 보입니다. 연결된 배수 관로는 바로 옆 하천변 건물로 이어집니다. 삼표시멘트가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시설인데 물을 끌어올리는 양수펌프가 가동 중입니다. 삼척시로부터 하천수 취수 허가를 받고 하루 4,500톤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저 뒤편의 건물이 수십 년 동안 불법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곳은 국유지에다 일부는 하천 부지여서 이런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018년 말 누군가 검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알려졌습니다. 공업용수의 불법인데가 그런 부분은 여의사 삼표 삼척시장 직무유기 네. 이런 부분을 검찰에 여러 차례 고발했지. 삼척시가 확인을 해봤더니 190여 제곱미터가량 면적을 불법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유지를 불합하다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건축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삼표시멘트에 9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올해도 행정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도시 방안을 제해가지고는 뭐 삼표자 얘기는 했지만은 이거 행위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적인 절차를 이해해야 되니까 이게 옛날에 취해진 거니까 아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매출 6천억 원에 달하는 시멘트 공장이 이렇게 취수시설을 허술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시민들이 수십 년 동안 봐왔던 하천변 시설이 불법이었는지를 삼척시는 몰랐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국방부의 소음 측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착륙만 하는 민간 항공기보다 더 시끄럽고 까다로운 군 항공기를 조사하면서 소음 측정은 절반 정도만에 벌써부터 신뢰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제8 전투비행단의 활주로 상하 좌우 등 필수지점 6곳과 횡성 5곳, 원주 4곳 등 모두 15곳에서 소음을 측정합니다. 하루 20여 차례 이착륙만 하는 국내 소규모 공항도 여수 24곳, 울산 30곳에서 소음을 측정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출력이 큰 엔진과 블랙이글스 같은 특수비행단의 소음이 큰 상황에서 영향도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회라든가 장주비행, 편대비행 등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측정 지점이 필요하고. 민간항공은 소음 측정 결과에 공개된 운항 스케줄을 반영해 소음 영향도를 산출하지만 군용기는 비행이 유동적이고 공개되지 않아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신뢰성 확보라든가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검증 과정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하는 민간 항공과 달리 군 소음은 7년에 한 번 측정하는 데다 올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블랙이글스 비행 감소 등이 반영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거란 우려도 큽니다. 보상 주체인 국방부가 직접 보상 근거로 이용할 용역을 발주해 믿지 못하겠다는 주민 의견도 터져 나옵니다. 가해자 측인 국방부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일단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나온 결과를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전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횡성군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 지점 확대 등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나 소음 저감 대책은 아예 없으면서 규제는 과도한 군소음법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정선에서 정례회를 갖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 복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이 올림픽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합리적 복원을 해야 하며 정부의 전면 복원 방침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또 정선 군민들이 오로지 곤돌라 존치를 바라고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삼척시 도계읍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도계항 갱내 452m 지점에서 매몰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50살 임모 씨가 숨지고 47살 김모 씨는 매몰됐다 구조돼 삼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갱내 잔류가스가 폭발하면서 석탄 더미와 바위가 무너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일반 영업장 휴장 기간이 일주일 또 연장됐습니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무증상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참작해 일반 카지노 휴장 기간을 다음 달 6일 오전 6시까지 연장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일반 영업장은 지난 2월 23일부터 휴장한 상태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